그게 오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이름이 이 공간에 남고 서로의 가슴에 남고 우리 기억에 남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우리 김영산 도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교 광장에서 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끝나고 행진할 때 저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친구한테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격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제 오른쪽 태극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맹세, 겸내, 순국선열과 독립투사, 선열, 그리고 4.16 희생자를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이하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행사 진행팀에서 저한테 준 진행 순서에 보면 우리 그 대빈 소개를 우리 생관승 시관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오셨나요? 네, 안 오셨고 또 분명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제 제목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적어 봤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시면 우리 그 사무실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종길 남산시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멀리서 그 부시도 오셨습니다. 우리 강북구 경기도 구지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현이 더불어민주당 안산 다음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윤기종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죠? 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사무소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제도부재단의 최동준 이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저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고려인이나 제외 동포들의 국적 회복이나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임을 계기로 고려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같이 협심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개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이신 모든 사람들의 바람대로 좋은 그 고려인들의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저한테 이런 첫 번째 마이크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깔끔하게 준비하고 넥타이 걸고 아마 김영삼 도의원님한테는 오늘이 최고로 중요한 날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산에는 우리 마녀분의 고려인들이 계시고 또 고려인 문화센터 등 우리가 고려인 여러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여기 쭉 적힌 글을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행을 세차게 하셔서 이 목적은 목적대로 이루되 또 시에서는 시에서 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를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고려인들을 비롯한 우리 안산에 살고 있는 94개국에 약 7만 5천 명 우리 다문화 인구들이 좀 더 편하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도 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뭐 시에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설립, 창립을 축하드리고 이 위원회가 아주 힘찬 노력과 함께 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모두의 모두 발언해 주신 우리 너무 대단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현삼 전 도의회 위당 대표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여가평에 있을 때 우리 의장으로 있을 때 너머에 가서 우리 그 고려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몇 번 간담회도 했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김현삼 대표님 또 우리 원민정 전 위원장님 그리고 윤하석 전 위원장님 양근수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그 도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이재정 교육감께도 얘기를 해서 우리 고려인 지원법을 조례로 제정을 했고 그리고 또 문화센터 만드는 부분도 우리 도미 지원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해주로 가서 8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예. 그 2세, 3세, 4세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불법 취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다음에 5월 9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고려인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해서 고려인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겁니다. 올해 고려인 이주 80주년 전국 행사를 안산에서 9월 17일 날 개최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지름기 시장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큰 전국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 시도 고려인을 특별히 위한 조례는 아직 없지만 지금 저나 또 동료 의원들이 함께 안산시 고려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초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개정되기 전이라도 올 한해 안산시 고려인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3주기 서울시민들 이달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이지 않느냐. 또 이분들이 그 희생이 앞으로 해금 되고 총을 이걸 모두 통합하는데 같이 우리 모두 같이 기원해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핵은 이미 이제 끝난 거니까 잘 잘못은 따질 거 없고
그것이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회장자들이 아마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암묵적으로 굉장히 힘을 실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제가 안산시에 사할리 동포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부 그 당시 외무부 신부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우리 안산시가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하셔서 우리가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거주지역을 아주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만든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고령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이 나름대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 준비하는 회의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과거의 역사를 지금 복원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아주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 저는 처음부터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현재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지는 따진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정성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인권 문제다. 그 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있는 가정,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돌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면에서 앞으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의 과제는 과제대로 풀어나갈 문제가 있지만 여기 마침 존경하는 재정비 시장님 계시지만은 안산시하고 이 모임을 주관하는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딴 도시가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중앙아시아의 내편 겹쳐지고 그 자손들이 다시 기어오든 걸어오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여기에 도착한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동포의 그런 인권 문제로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할 조건, 살아나갈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 안산시 정도면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비즈니스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서울 동포 4세 김윤리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저는 일자리를 자주로 다니는 엄마를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또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나란히 돌아다니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려인 저 분자였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간을 엄마를 따라 이 나라 전화를 다녔던 기억만 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의 전 느낌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는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한테는 너무 무섭게 많았고 비자가 끝나면 또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몰라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 학교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선생님들에게 야단만 맞는 수업 시간도 힘들만 했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또 다시 외국인이 된 외로움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저와 비슷한 고려인 친구들이 있었기에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친하는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영어센터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동생들을 가르치는 연도 활동을 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 저에게 친구들의 동포 자세는 20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가지고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로 한국말을 못해 어려워하는 고려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더 이상 비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좀 잘해요. 열심히 꿈을 꾸면서도 한국말을 좀 익혔고
노동을 하면서도 욕을 처먹으면서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상해요. 갱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동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까? 다시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우리는 보지 않고 보류하지 않습니까? 아까 송민석 전 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떠나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갱년기라고 해요. 처음에 1월달에 3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6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명이 그 2017년 4월 4일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의원의 2차 회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특별법. 고려인 특별법.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간단합니다. 고려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가 가는 모든 것은 아카이브 사업이든 기업 인터뷰든 고려인 대회든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에 초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비인권적 실태를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름 저희들이 계획을 짰지만은 그것이 과학적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선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 사는 사회, 인간 사는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안산 공동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짠 계획도 실천하지 않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북대학교 사업과에 재직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고려인 강제이주 80기념 국민의원회를 출범시켜서 여기서 안산에서 고려인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이 재정길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고려인 가인데 이렇게 감사드린 이유는 저는 저 고려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인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밥벌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한 그 이 대회를 추진 그 80주년 기념을 추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이제 고려인 특별권이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80년 기억의 기억 인터뷰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모두가 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안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약속이 됐습니다. 바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뿐 아니고 살아남은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세월호뿐 아니고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거가 어땠었고 그리고 현재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지금 많은 그 고령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산에 들어와 있는 고령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힘들었던 과거,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또 한때 잘 살기도 했습니다. 잘 살았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안산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울려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산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 그리고 안산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들 내 기억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억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주년이니까 80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능력만 된다면 더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80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 대한 기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준모 시 의원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인구가 75만 명이 조금 빠지는데 7만 5천여 명의 외국들이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안산 경제에 외국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곡동, 성북동 이쪽, 서부 쪽은 다문화 외국인들하고의 경제 공동체가 벌써 형성됐고 지금 뭐 저희 시에서는 다문화 지원 본부라는 4급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서 외국 다문화인들한테 행정 서비스와 각종 제도를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안산은 정말 다문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특히 저 고려인들에 대한 문제도 크게 부각이 되고 80주년이나 많은 뭐 외국의 그 아픈 우리 사례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특히 이번 행사를 하면서 고려인 지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또 김포시가 세 군데가 고려인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안산시 고려인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 이 대선이 끝나면 동료 의원들과 또 함께하는 단원들과 먼저 우리 시 안산시 고려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같이 서 변호사님과 많은 분들과 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좀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시장님과 함께 고려인 지원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환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9월 17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크게 결단을 해주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 국민위원회와 함께 그 행사를 같이 치르는 중요한 행사를 담당했습니다. 고려인의 날 행사를 담당한 단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뭐 올바로 알리는 일입니다.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일이고요. 또 아까 얘기한 그 특별법 개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 고려인들이 공동체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힘을 쏟고 알리는 일에 아마 9월 17일은 우리 안산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거고요. 우리 그 시장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그 근래 가장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같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고 꿈을 꾸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9월 17일 이후에는 오히려 더 본격적인 아마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특별법 개정과 또 고려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이 아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그 발자취가 될 거고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통일 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꿈꿉니다. 오늘 주말에는 그 캠핑카 타고 휴전선 넘어서 평양을 지나서 백두산 지나서 저 바이카로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우리 동료들과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길에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나라에서 살면 안 되나요? 카롤리나 한 학생의 물음으로 우리는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을 준비한다. 1937년 8월 3천여 명의 연해주 조선인 1937년 9월 9일 소비에트 우스리스크 리스돌보의 역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귀국은 시작된다. 20만 고려인 중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얼어 죽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1만 6,500여 명이다. 이 비밀 작전은 40년이 지난 후 소비에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미국을 기억해도 우리 민족의 비극인 고려인 학살은 잘 모른다. 지금까지도 일본과 소비에트 침략 전쟁이 빚은 이 참극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 영해 회복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해 1991년 소연방의 해체는 피해자 그리고 그 후손에게 다시 2차 비극이 시작되었다. 고려인들이 옥토로 만든 중앙아시아 땅에서 고려인은 더욱 힘들어졌다. 50만 고려인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시작한다. 러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연해주로. 하지만 어디도 그들이 정착할 땅은 없다. 그들은 1997년, 1998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 나라를 찾아온 고려인은 2017년 4만여 명이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들 눈에 그들은 가난한 이주 노동자, 애국인이었다. 하지만 고려인은 애무로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좋다. 그래서 내 아이만이라도 한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고 싶어 가족 단위로 서울, 안산, 인천, 광주 등지에 집단촌을 이루어 하루 12시간 7일을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애국인이라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가 없다. 더 끔찍한 것은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묻는다. 할아버지 나라에서 살면 안 되나요? 고려인은 대한민국에서 또 너희 나라로 가라. 너희 역사를 찾아 떠나라 한다. 국가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소망한다. 고려인 아이들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배우며 꿈꾸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같이 전체 우리 대표만 원래는 시나리오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읽지만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읽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는 역사와 역사와 역사를 공유해 우리는 평일을 보기 위해 하나한다. 둘. 고려인 특별법을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셋.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2017년 4월 20일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누구나 대표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려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누구나 대표가 되어서 이제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2017년 9월 17일 고려인들의 기쁨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런데 고려인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 이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이 비극을 어찌 쉽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이 기쁨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기쁨을 믿고, 희망을 믿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천한 대표님 말씀하셨던 역사의 정의를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려인특별법 80년 국민의원의 출범식을 이곳 안산에서 하게 된 걸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안산 시민의 역사적 책무로서 고려인특별법을 고려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고려인 공동체를 지역사회에서 회복시켜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커다란 박수 함성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꽃이고 희망이고 꿈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정말 나라다운 대한민국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길에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려인 이주 150여 년, 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8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그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 정말 그들이 할아버지 나라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별법 개정을 저희들이 1차로 개정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크게는 또 이제 9월 17일 날 고려인 대회를 전국 대회를 안산의 문화광장에서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범식을 오늘 시작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고려인들이 할아버지의 나라, 고향인 이 한국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저희들과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국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